자, 다시 EBS 리딩파워 유형평 기본의 유닛 10의 프랙티스 4 지문 한번 가볼게.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라고 나왔는데, 간접적 노력의 법칙.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해봐. 준서가 나 이제부터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얻어지나? 아니잖아.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행복이잖아. 그런 식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그 행복에 대해 나와 있는 글이야. 자, 2000년 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대. 뭐라고 썼느냐? 행복이라는 것은 컨디션이다 라고 썼대. 이 어휘 중요하겠지? 조건이다. 자, 행복은 조건이라고 썼습니다. It is not something. 자, 그것은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냐? Is achieved by. 뭐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행복이 되겠지. 행복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추구해서 얻어지는 물건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오히려 it is something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행복이래. 어떤 것이 행복이냐? come out 나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참여? 목적 있는 활동에 참여.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고 준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건 분명히 목적이 있는 행위지. 어떠한 목적? 뭐 예를 들어서 나 영어 1등급을 받겠다라는 목적 있는 활동이지. 그 목적이 있는 활동을 통해서 준서가 1등급을 받았어. 그 목적을 이뤘을 때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행복이라는 얘기야. 준서가 딱 1등급 되자마자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지만 창룡이 가만히 있겠어? 어우 준서야 고생했다. 한 500만 원 용돈 파. 그 행복해 안 행복해? 500만 원 받고 그중에서 499만 5천 원은 선생님한테 거슬러 줘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바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게 행복이란 얘기야. 자, this is the statement. 자, 이것은 말입니다. 어떠한 말이냐? The rule of indirect effort의 말입니다. 자, 이 얘긴즉슨 위에 나온 것처럼 행복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게 뭐란 얘기다?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칙은 단순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거의 어떤 것이든 We get involved in life. 자,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떠한 것이든 involve하니까 무엇무엇을 수반하면서 emotional experience하니까 감정적인 경험을 수반하면서 즉 어떠한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에서 얻게 되는 거의 어떤 것이든 come to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indirectly 간접적으로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떠한 정서적인 경험에 관여해서 삶에서 얻게 되는 그 거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간접적인 형태로 오게 됩니다. 자, it comes to us. 그것은 우리에게 옵니다. as a result 하니까 결과물로서 옵니다. 뭐의 결과물로서 오느냐? doing something else. 다른 무엇인가를 한 결과로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Illusion 빠져나가실 것입니다. Us 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히려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get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면 뭐 하느라 바쁘다면 something 무엇인가를 하느라 바쁘다면 어떠한 무언가냐면은 이제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면서
바쁘다면. 그리고 make progress, 그것을 통해서 progress, 성장해 나간다면. 어디로?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 우리의 꿈의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find,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feeling very happy, 매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ind 지금 동사, 그 다음에 목적보 ing 형태, find 다음에 목적보 ing 형태 나온다는 거 표시해 두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하고 한 번만 이 문장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순서가 위라는 걸 준서로 줄게. 자, 준서가 준서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느라 되게 바빠.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느라고 되게 바쁘게 지냈어. 근데 그 바쁘게 지내면서 make progress, 뭔가 발전하게 됐어. 어떻게? 준서가 가지고 있는 꿈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준서는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래. 자, self-confidence, 자신감이라는 것은 is also subject to. 자, be subject to 하면은 뭐뭐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의 지배를 받느냐? 간접적 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자신감도 행복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8번하고 이제 자신감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 자신감이 넘어가는 요 부분이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더라고. 자신감도 역시나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얻습니다. 뭐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얻느냐? 설정하고 이름으로써 훨씬 더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이룸으로써 더 큰 자신감을 얻습니다. As we move forward,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step by step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면서 once, 일단 우리가 feel ourselves advancing in life, 삶에서 advance, 진보한다라고 느낀다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삶에서 진보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more capable of,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take on 하는 많은 것. take on 하면은 무엇 무엇을 맞다 훨씬 더 어려운 챌린지 문제들을 자신감 있게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feel이라는 동사 지각 동사지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고 ing 형태 나온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행복과 자신감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우리 문장 넣기 문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번 8번 문장 삽입 문장 위치 좀 파악해 두도록 할게. 자, 가보자. 일단 여기 조건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is 단수 형태 나온 거 앞에 있는 something이랑 수일치 come 뒤에 s부터 나온 것도 역시나 something이랑 수일치 그 다음에 목적 있는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나온다. 이걸 간접적으로 얻는다는 얘기를 풀어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온다. 간접적으로란 단어. 하여튼 뭐든지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한 것에 대한 결과. 이게 역시나 또 간접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g, get busy, ing, 몸하느라 바쁘다. 여기 make 동사 원형 나온 것은 get과 병렬구조. is 나와 있는 거 역시나 something이랑 수일치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 ing find에 걸려 있는 목적 보호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얘도 역시나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다음에 ing 나와 있는 거 세팅과 병렬 구조되고 여기 어드밴스에 ing 형태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